안녕 여러분, 인탈라켄 사라 엄마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스위스에 살고 있으니까 왠지 모든 것을 잘 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시골에 살기 때문에 이런 대도시에 나와서 버스라든가 트람을 탄다는 거는 정말 좀 큰 용기가 필요하답니다. 오랜만에 베른 대사관 갈 일이 있어서 버스를 타고 가는 중인데 여러분들한테 풍경도 좀 보여드리고 또 걸어 다닐 때랑 차를 이용해서 운전해서 갈 때랑 버스를 타고 갈 때랑 다 볼 수 있는 풍경이 같은 장소이지만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 또 스위스 패스를 가지고 여행을 하시게 되면 버스가 무료거든요. 유레일 패스는 유람선이 무료인데 스위스 패스는 유람선뿐만 아니라 일반 버스나 우리 동네 시골에 있는 우편버스 그리고 이런 줄이나 베른 같은 대도시에서 다니는 바닥에 레일이 깔려있는 전기버스 있죠. 트램도 다 무료세요. 만약에 나는 패스가 전혀 없다 그리고 유레일 패스만 있다 이런 경우는 버스비를 내셔야 되는데 버스비는 정확하게 얼마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 게 몇 코스를 가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티켓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데 보통 기본으로는 4프랑 정도 기본 요금이 유로로 말해도 4유로 프랑으로 해도 거의 1대1이기 때문에 요즘 4유로 정도 생각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한 5,000원에서 6,000원 사이 기본 요금이 그렇게 됩니다. 인터라켄 그 노란색 포스트 아우트로가 하는 우편버스 영상을 제가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동네 우편버스 기준으로는 4프랑이 맞는데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 금액이 다르니까 버스를 타시면서 운전기사 아저씨한테 어디라고 정거장 이름을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현금이나 카드 결제 같은 걸로 결제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마 코시국이라 이제는 핸드폰 결제도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면 막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기계에서 뭘 사려고 티켓을 구입하려고 하지 마시고 버스 타면서 운전기사한테 저희 동네는 그렇거든요. 어디 간다고 말하면 그 자리에서 돈을 내면 돼요. 그런데 아마 베른이나 쭈리 같은 데는 미리 티켓을 구입을 해가지고 타셔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은 유럽 여행 나오실 때 스위스 패스나 스위스만 보실 때는 스위스 패스를 갖고 오니까 그런 경우에는 티켓 필요 없이 패스를 보여주시면 돼요. 그렇지만 패스가 선택적 패스인 경우에는 날짜를 적어가면서 타야 되니까 그 패스가 오픈된 날에만 당연히 적용이 되겠죠. 연속 패스면은 무조건 보여주시고 버스를 타시면 되고요. 여기 카헬백 38번지가 우리 대사관 쓰시거든요. 버스
내리셔가지고 그냥 내리신 자리에서 버스 진행 방향으로 쭉 2분 정도 걸어 오시면 편말이 보이세요. 그리고 바로 저기 태극기 보이시죠? 휘날리는 거. 저기가 대사관입니다. 저 19번 버스 타고 한 11분 정도 걸리고요. 도보로는 한 3분 정도 걸어서 바로 대사관이 짠 나타나니까 다른 버스를 타시는 것보다는 저는 무조건 19번을 강추해 드립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완전 봄 날씨 같아가지고 이렇게 나무에 눈꽃 있는 곳에 서 있으면 햇살 때문에 이렇게 눈가루들이 막 떨어지는 게 너무 아름다운 거 있죠. 마치 눈이 내리는 것처럼. 근데 날씨는 그냥 봄이 온 것 같고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을 보면 꼭 배우 같더라고요. 저는 한 번은 제가 다른 버스를 탄 적도 있는데 이 공원을 따라서 통과해서 걸어온 적도 있는데 꽤 거리가 있고 찾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페트루스 키르케 정거장에 내리신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가 저희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대사관 건물이고 여기 정문에는 이렇게 대한민국 대사관이라고 적혀 있어요. 다 아시다시피 스위스가 중립국이고 북한 대사관도 있으니까 잘 보시고 대한민국 대사관 그리고 요 맨 끝에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벨을 누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벨을 누르면 요 문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요 문으로 들어가시면서 항상 들어오실 때 문을 완전히 닫아주시면 됩니다. 저 업무 잘 보고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바로 우리 한국 대사관이 있는 태극기가 휘날리는 우리나라 대사관. 항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열심히 유튜브를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스위스는 연방공학으로 각 칸톤별로 조금씩 교통 시스템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인터라켄은 우편버스 타실 때 버스 안에서 티켓 구입이 가능하지만 베른인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구입을 해서 타셔야 돼요.